멕시코 북동부 누에보 레온주의 한 놀이공원. 가족과 함께 놀러온 6살 세자르 모네로가 12m 높이 짚라인을 타다가 안전벨트가 끊어져 인공호수로 떨어지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. 영상을 보면 한 남자가 짚라인을 타고 있는 모레노 바로 옆까지 다가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려던 순간 갑자기 안전벨트가 끊어지면서 모레노가 추락했는데요.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. 어린이의 누나인 나탈리 모레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지만 둘 다 익사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녀의 오빠와 친구가 호수로 뛰어들어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이어 그녀는 펀디도라 공원엔 구조대원이 없었다며 끔찍한 곳이다. 믿을 수 없을 만큼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다행히 어린이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. 펀디도라 공원은 공원 내 놀이 기구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짚라인 운영사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